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지난번에 식담이 뭔지 설명하고 식담을 빼주는 한약인 식담 빼도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실제 영상을 보고 식담이랑 식담 빼도탕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식담 영상을 보니 다 내 얘기하는 것 같다 라는 반응이 제일 많았는데요. 오늘은 식담 빼도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드시면 좋은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식담 빼도탕은 사실 제가 먹고 효과를 보면서 알게 됐고 주변에 소화기 독소가 있는 분들,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에게 처방해보고 선물로 들여도보고 하면서 효과를 증명한 처방입니다. 저도 처녀 때는 뱃살도 없고 날씬한 편이었는데 아이 둘을 낳고 나니 어느 순간 뱃살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중년 여성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 라고 하는 말을 사실 믿지 않았거든요. 20대, 30대 때는 며칠만 굶어도 살이 금방금방 빠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 둘 낳고 완전 실감을 한 거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 낳고 나면 대부분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이런 건 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체질이 바뀌어서 생긴 문제거든요. 사실 이런 고민 가진 분들은 당뇨인들을 진료하면서도 많이 봤습니다. 마른 당뇨, 비만 당뇨, 체형에 상관없이 복부 비만은 대부분 있는데요. 그 복부 비만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당이 안 잡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음식 관리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당뇨인들이 이상하게 살이 잘 안 빠진다거나 특히 뱃살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를 정말 정말 많이 봅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굶어서 살을 뺄 수 없는, 아니 굶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나를 포함한 당뇨인들, 그리고 체질이 바뀐 모든 분들을 위한 처방은 없을까? 이런 고민과 수많은 연구 끝에 나온 처방이 바로 식담 빼도탕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하면 마항을 넣어서 식욕을 떨어뜨리고 포만감이 생기게 해서 먹는 양을 줄여 살을 빼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당뇨인들 그리고 체질이 이미 바뀐 분들은 이런 식욕을 억제해주는 한약을 먹어도요, 그때뿐이거나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게 바로 식담이거든요. 식담 빼도탕은요, 말 그대로 식담을 빼주는 한약입니다. 식담이 뭐냐고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화기 문제로 생긴 독소입니다. 소화 기능이 좋아야 소화도 활발하고 독소도 안 생기는데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가스가 생기거나 밥 먹고 더부룩하거나 명치나 배가 아프거나 졸리거나 몸이 무거워지는 등 밥만 먹으면 이런저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방금 말한 증상 중에 최소 한 개 정도는 있으시죠? 이러한 증상들이 바로 소화기에 생긴 독소로 인한 증상인데요. 이걸 한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습담이라고 합니다. 습담은 습하다는 의미의 습과 부패물을 의미하는 담을 합쳐놓은 글자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습담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복부 비만으로 발전한다는 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기 문제를 방치하면 얼굴이 붓고 손도 붓고 살이 찌고 특히 뱃살이 찌는 겁니다. 습담이 있으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10가지 대표 증상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1. 밥을 먹으면 윗배가 볼록하게 나온다. 2. 밥 먹고 나면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거나 졸리다. 3. 소변을 자주 보거나 시원하지가 않다. 4. 만성피로가 있거나 자꾸 눕고 싶고 피곤하다. 5. 먹는 양에 비해 잘 찌고 물만 마셔도 찐다. 6. 굶으면 살이 빠지긴 하는데 방심하면 또 금방 찐다. 7. 복부 비만이 있다. 8. 자고 일어나면 손, 얼굴이 부을 때가 있다. 9. 주먹 쥐어보면 손이 뻑뻑할 때가 있다. 10. 손가락 마디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다. 10가지 중에 몇 가지 이상이면 습담이 있는 걸까요? 물론 애매한 문항도 있긴 한데요.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습담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3가지 이상이면 습담증이 확실합니다. 습담은 사실 소화기로부터 생긴 독소이기 때문에 글쎄요, 없는 현대인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는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먹나요? 100% 자연에서 온 신선한 음식만 먹고 가공식품 절대 안 먹고 유기농만 먹고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로 인한 독소, 즉 습담은 대부분 갖고 있고요. 그게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직결체가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맞아요, 뱃살이요. 그래서 체질이 바뀌고 나이가 들고 아이 둘 낳고 하면 습담이 자꾸 쌓이기만 하고 빼주지는 못해 자꾸 뱃살이 더 나오는 것이죠.
식단빼도탕을 먹으면 위에서 함께 봤던 10가지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무엇보다 복부 비만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볼록했던 배가 평평해지고 식단이 더 빠지면 오목해지는 거죠. 오목한 배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덜 볼록해지기만 해도 좋겠죠? 습담으로 인한 증상도 줄어들고 뱃살도 빠지니 정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거나 복부 비만을 해결해야 하는 당뇨인들에게는 정말 필수 처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습담배도탕을 먹고 효과를 본 분들의 이야기와 에피소드들을 많이 많이 준비할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습담증이나 습담배도탕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164457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서 당뇨 편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하단 고정 댓글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신청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